안녕하세요. 슬리드 개발자 정윤입니다. 슬리드를 처음 쓰시는 여러분들을 위해 1분 초간단 사용법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. 지금 이 영상을 보면서 저와 함께 슬리드를 직접 사용해 볼까요? 첫째, 슬리드를 설치하셨다면 브라우저 오른쪽 위에 주소창 오른쪽에 슬리드 아이콘이 보여야 하는데요. 보이지 않는다면 이 퍼즐 모양을 눌러서 다음과 같이 슬리드를 고정해 주세요. 둘째, 슬리드 아이콘을 눌러서 동영상 선택 버튼을 눌러 이 영상을 선택해 주세요. 그러면 다음과 같이 왼쪽엔 영상, 오른쪽에는 필기창이 뜨게 되는데요. 필기창 아래쪽에 파란색 원클릭 캡처 버튼을 한번 눌러 보실까요? 그럼 바로 왼쪽에 있는 영상이 캡처가 돼서 내 필기창에 들어오게 됩니다. 캡처 아래 이렇게 바로 필기도 가능합니다.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작성한 필기는 자동으로 저장돼서 저장 내역 확인을 버튼을 누르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축하드립니다. 슬리드 첫 사용에 성공하셨습니다. 이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사이트로 가셔서 마음껏 공부하시길 바랍니다. 앞으로도 슬리드를 통해서 영상 속 지식을 내 것으로 만들어 보세요.